아, 수염 너무 부러워요. 진짜 내가 수염 너무 나고 싶은데. 나 수염 심을 거야, 이제 여기 다 이렇게. 아, 저렇게 수염 안 나는데. 너는 오늘 봤잖아. 타이거 디스코 너의 모습이 아주 있으면. 기를지 안 기를지는 그걸 보고 결정하면 돼. 꿀테를 사야겠다. 아, 머리도 감고 세수도 했고 이제 젊어지게 팩을 한번 붙여봐야겠다. 자, 이뻐지게 팩을 시작 한번 해볼까? 어머, 웬일이야. 이제 본격 관리를 시작하는 중입니다. 이쁘게 생겼네, 이것도. 아, 야, 재밌는데? 아, 선생님이어서, 선생님이어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성공 냄새가 여기서도. 사실 그전에는 뭐 저런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요즘 뭐 이렇게 좀 TV에 나온다고 딸이 좀 저런 걸 사다 주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죠. 저희 원래 제일 많아,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 볼트기라도 이쁘게 나와야지 뭐. 될 수 있어? 흘러보자. 그래, 저건 많이 해보신 거야. 저 남은 맞아. 거 이렇게 몸에다가. 남은 거 아까워. 그러니까 원래 저는 발에 바르고 막 그래요. 아까. 막 꿈치 같은데 이런데. 자, 한번 떼어봅시다. 우와. 오, 시원한데? 응?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 어머, 너무 이쁘시다. 와, 근데 피부가 어쩜. 그러니까 너무 좋으시다. 선크림 조금 발라주고. 톤업이 되더라고. 젊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산뜻하게 됐나 모르겠다. 근데 저걸 해도 주름은 안 없어지더라고요. 아, 근데 이 주름이 너무 멋있어. 멋있어. 주름이 멋있어. 네, 선생님은 진짜 주름이 최고인 거야. 주름이 너무 멋있어. 감사합니다. 머리를 해볼까? 에센스 좀 발라주고. 와! 이야, 저렇게만 넘겨도 멋있어. 아, 볼륨을 저렇게 만드시는구나, 직접. 수염 웨이브. 이렇게 해야 멋있다 그러겠지. 야, 그때 황재근 형님이랑 너무 다른 모습이다. 재근 형은 재근 형 이렇게 한 28가닥 이쁜데. 목공풀.